컨디션으로 인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에콜루션, 자율주행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짐을 싣고 있는 상태예요. 짐을 싣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토로 놓고 가고 있죠. 네, 이게 오토로 가능합니다. 에콜루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지금 에코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트럭 모양에 요 와이파이 모양 보이시죠? 이 와이파이 모양이 처음부터 차 출고되면 나오지가 않아요. 기능들이 뭐 언제 나오냐, 처음에 차를 출고하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스카니아 본사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연락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업데이트도 이렇게 시켜줍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스카니아 본사 직원이 나와서 직접 저 있는 곳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업데이트도 시켜주더라고요. 지금도 짐을 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엔 솔직히 의심이 갔어요. 의심이 뭐냐, 제가 이전에 R500 스카니아를 탔었는데 짐을 실을 때는 언제나 수동으로 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스카니아 사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실 텐데 지금 2698km째 타고 있네요. 한 1000km에서 1500km 탈 때는 저도 또 수동으로 놓고 다녔고 그쯤 이제 교육을 받고 업데이트를 이제 받고 2000km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동, 에콜루션 자동을 사용하면서도 다니고 좀 의심이 가서 직접 수동으로 놓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토로 놓고 다녀요. 이게 기아 변속하는 게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 참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토로 놓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에콜루션을 넣어야지 후리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리 기능이 사용 방법이 뭐냐면 엑셀을 0.5초에서 1초 정도를 뛰면은 후리 기능으로 바뀌어요. 물론 고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후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엑셀을 0.5초에서 1초 정도 밟았다 떼볼게요. N 바뀌죠? RPM도 5로 고정이 되고 이게 연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내리막길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저 앞에 카메라가 있긴 해서 영상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후리 기능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0.5초에서 1초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타더를 1단, 2단 이렇게 잡으면 다시 돌아오고 엑셀을 밟으면은 다시 후리 기능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기아 단수로요. 기아 단수는 총 13단까지 있습니다. 스카니아 오고 그냥 강제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5D 이렇게 뜨죠. 5D 이게 13단이고요. 요게 지형 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또 11단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또 살짝 오르막길을 갈 거예요. 지형 지반을 기물로 해가지고 이게 와이파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그 지형에는 요 단수가 맞다, 지금 짐 실려있는 거 힘 받을 때는 요 단수가 맞다, 요런 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예, 11단 RPM 1100 조금 넘게 이렇게 가고 있네요. 교육을 받았을 때 스카니아 본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으로 따지면은 기름값이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더 절약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제가 다니는 길만 이렇게 다녀가지고 기아 단수를 어차피 수동으로 해도 어차피 같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처음 가는 그런 도로를 가거나 처음 가는 이제 현장을 가게 될 경우에 그때는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요거는 알아서 이렇게 단수를 맞춰주니까. 이게 금액이 39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 에콜루션이 390만 원이 좀 넘는데 40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옵션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400만 원도. 근데 이제 마카다 형이 자기 이제 듣기로는 아시는 분도 이걸 했는데 먼저 뽑으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 운전 편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저한테 한번 달아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달기를 잘했다. 네. 이 정도 값어치 이상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운전 너무 편하네요 지금. 근데 요게 단점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아직 있을 거고 한데 리타더를 잡을 때 리타더 4단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리고 있어서 4단까지는 이제 RPM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 이렇게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타더 5단을 넣으면 RPM이 거의 210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았을 때도 요 에콜루션이 브레이크 잡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브레이크 잡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리타더로 해가지고 속력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콜루션을 넣을 때는 리타더 최대 4단까지만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는 스타일마다 다 틀리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파른 언덕배기 내려갈 때나 할 때는 그때만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에콜루션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왜 새 차인데 노란불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참 속상합니다. 이 노란불이 엔진 오작동이에요. 엔진 오작동. 그럼 이게 운행해도 되냐? 안 그래도 저도 스카냐를 가봤습니다. 뜨자마자 뜬지 한 3일 됐거든요. 가가지고 컴퓨터를 찍어봤더니 이 스카냐 560부터는 제이크 브레이크가 생겼잖아요. 그 리타더의 제이크 브레이크. 그 제이크 브레이크에 관련된 게 사진으로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4개 중에 한 개가 전송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번에 560 처음 생기고 나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새로 나오자마자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세 번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품이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일단 빨리 써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재빨리 부품을 이렇게 받고 이제 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저까지 포함 세대니까 요게 조금 하자인 것 같아요. 요거 우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콜루션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이제는 오토로 우리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덤프 에콜루션만 달면은